태어났다. 히브리서 성경을 여러분 찾으시니까 오타가 좀 나서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나눠준 그 종이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며 다른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고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됩니다. 맥학규 선교사님은 이 개념을 빅패밀리다 이렇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는 결국 빅패밀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 미얀마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대하는 데 보니까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더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가 큰 가족이 아니라 원패밀리, 하나의 가족이다 이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결국 영적인 하나의 가족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시고 우리가 가족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아담과 하와가 자녀가 되는 그런 하나의 가족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성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머리와 하나님의 상상 속에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셨던 계획,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그러한 큰 가족 혹은 하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관계 형성이 되고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하나의 가족이 되는 그런 그 조건이 뭐냐?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서로 하나의 형제 자매로서 가족이 된다 하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가족은 혈육 관계의 가족보다 중요한데 그것은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이. 육신의 가족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임시적으로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이 돼서 사는 거죠. 그 연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패밀리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족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가족이 된 순간 우리는 엄청난 생일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물론 유산을 물려받게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뭐였죠? 원수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가족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가족 개념이 깨져버리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다시 새롭게 관계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 가족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너는 내 친구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 그 친구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의미의 친구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성경은 친밀함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친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뭡니까? 저는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부모는 이 자녀를 얼마나 친밀하게 대합니까? 그렇죠?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전부를 다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을 마음껏 부을 수 있는 부어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것보다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산이 되는 거죠. 관계는 물론 유산을 물려받게 된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갈라디아 4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제 우리는 모든 영적인 부분과 우리의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구로부터 채움을 받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내가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모든 쓸 것과 우리의 모든 필요와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섯 가지 특권이 생기죠. 그 중에 두 번째 특권이 뭐냐면 기도응답의 특권입니다. 기도응답.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들이 생깁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필요, 또 보이지 않는 필요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부모들은, 부모들의 책임이 뭡니까?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자녀들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필요가 있을 어떤 필요가 있어 학교에서 뭐 준비물을 사야 된다든가 등록금을 내야 된다든가 그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가지고 자기 혼자 고민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냥 부모님께 가서 이야기하면 돼요. 엄마, 나 등록금 내야 돼. 아빠, 나 수학여행 가야 돼. 돈 줘.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구함으로 하늘나라의 그 풍성한 채우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빈궁은 그것이 영적이든 또 마음적이든 심리적이든 우리 인생의 물질적이든 그 모든 필요는 궁핍은 바로 기도의 궁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궁핍하면 우리의 삶이 궁핍해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을 자주 비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이기고, 그리고 이 기도의 손이 내려지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것을 모세는 위에서 떳떳이 보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기도의 손을 바쳤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기도가 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쉬워집니다. 기도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 공부가 싫어. 공부가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들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특별히 영적 체질 개선을 위한 우리 특별 작정 새벽 기도회인데 목적이 그런서 이번에 여러분 기도가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새벽일지라도 달라져서는 안 되고, 그것이 한 낮일지라도 달라져서는 안 되고, 그것이 저녁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역경, 또 그런 것이 없는 평범한 삶일지라도 기도는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되어야 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세례이다.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말은 죄를 씻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죄 씻음을 받았다,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 그것을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앞에 안 했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물론 유산을 물려받게 된 것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땅에서는 풍성함, 그의 은혜, 또 친절함, 인내, 영광, 지혜, 힘, 자비를 얻었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더 많은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함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세례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돼도 바로 행해야 될 의식이지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미뤄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례는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고 공동체 앞에서 한 가족 앞에서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를 믿는 순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더 믿음이 좋아지고 또 기다려서 성숙해진 다음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을 조금 학습 6개월 또 학습한 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6개월 해서 한 1년이 예수 믿은 지 1년 된 다음에 이렇게 세례를 베풀죠.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특성상 교회에서 만든 어떤 그 질서를 잡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지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바로 세례를 줍니다. 선교사님들은 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특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특권을 다섯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구원의 특권,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는 특권, 그리고 기도응답에 대한 특권,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승리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특권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면 그 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죄의 특권이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의 사랑으로 구원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의 사람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죠. 시편 23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 다섯 가지 특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순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보통 평범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한 400가지 이상의 특권이 주어진다고 그러죠. 지금 그래서 대통령이 웬만한 죄를 지어서는 검찰의 조사를 받을 수 없어요. 소추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막 대통령 하야하라 하야하라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순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두 가지 경우 뭐 내란죄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특권이에요. 대통령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이것보다 더 많은 특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 배워야 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해봐야 이게 누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에 비유할 수 없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며 불안하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기억하라.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삶에 직면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특세 주제가 영적 체질 개선을 위한 특별 새벽 작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의 세계에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데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사람이 보이는 데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셔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멘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이 깨져버리면 신앙생활은 그 순간부터 힘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 이 사실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선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육신적인 것들에 우리가 빠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고 원팀이 하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내용을 여러분 요약하시고요. 생각할 점 오늘 하루 반복해서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삶으로 떠나는 질문 첫째, 당신의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보라. 모두 영적인 가족 명단에 들어가는가? 두 번째, 당신은 어떻게 새로 태어날 기회를 얻게 되었는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계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가?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다른 크리스찬들을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을까? 한 가족 개념, 우리가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공동체식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아보니까 결혼해서 이 아이가 새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있다가 구청에 가서 이렇게 신고를 하니까 내 그 등본 밑에 결혼하는 순간 내 밑으로 쳐 해가지고 아내 이름이 싹 올라가요. 이것도 참 남자들이 뿌듯하더라고요. 야, 이제 책임의식이 생겨요. 근데 거기에 자녀 하나가 또 딱 올라가요. 이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나는 가족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 내 즐거움과 내 기쁨보다는 이제 가족의 구성원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구나. 근데 그것이 그 희생과 헌신이 조금 더 힘들잖아요. 더 해주지 못해서 오히려 더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아버지 입장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한번 반대로 하나님이 가족인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굉장한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